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104회기 부총회장으로 취임하신 소광승 목사님 부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천국
직전 장로 부처회장을 역임하셨던 강의창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새해든 교회를 세우시고 소광성 목사님을 통하여 부흥팔천께 하시다가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상회를 통해서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어 하나님께 취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매우 어렵고 혼란합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질서와 정직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혼돈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 확실히 믿사오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광성 목사님을 크게 쓰시고자 부총회장으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리더십으로 총회 유상을 확립하고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게 하옵시며 한국교회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등교회를 두 손 높이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나라의 큰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 속에 그리스도의 빛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서순서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총회장 김종중 목사님을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이규석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새해들교회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총회장 김종중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우리 소강성 목사님께서 부총회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예배 설교를 맡은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네,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소 목사님이 워낙 목회도 잘하고 또 설교도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는 우리 소강성 목사님보다 조금 더 연상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나름대로 큰 교회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목회 지역이 소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새해된 교회와 제가 목회하는 꽃동산 교회가 떨어져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소 목사님이 우리 총회의 부총회장으로 총회장인 제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에 회계 또 총회장 직무를 맡을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소 목사님 부총회장 출마에 변해 밝혔듯이 교단을 발판 삼아 교계에 진출하여 전 교단을 아울러 한국교계에 정말 반기독교 세력과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야심찬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갖춰야 될 동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마다 국가나 공동체에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지도자들, 세운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 위대하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아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조금 사용하다가 폐기 처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지도자로 막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모세와 다윗 같은 경우는 위대한 지도자로 길이길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나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비참한 말로를 구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아마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총회장이 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소강성 목사님은 이 시대에 길이길이 남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위대한 지도자의 동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높이시는가? 이런 기도의 덕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 안에서 간사람만 예를 들고 본다면 다윗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때 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신이 질투하여 중상무라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아 이리 쫓아다니며 저리 쫓아다니며 얼마나 그를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원수 같은 사울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왔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그냥 죽이면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바로 왕이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기회는 있답니다. 빨리 죽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권모 술수로 자기가 왕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이들의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의 덕목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시대 위대한 지도자들이 즐비하게 나옵니다. 노아를 비롯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가문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아니면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세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모두를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셔서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쓰임받은 사람들 인물들을 보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다윗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뭡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시대에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지도자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실패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전투를 잘해서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그는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피성을 해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가로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울왕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칼로 자기가 자기라는 비참한 말을 구하고 말면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목사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계를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우리 성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시고자 부처장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고 이 시대의 위대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총회장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가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시고 저는 은퇴한 지가 15년 되었는데 불행인지 행복인지 모르지만은 부총회장, 총회장 축하 감사예배 꼭 순서가 있어서 가보고 또 총회장의 진심 설교를 은퇴하고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매란 건 처음 들어봅니다. 김종준 총회장님이 들을 때 저는 펄쩍 서서 총회장이 오십니까?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런데 우리 서강선 목사님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기념비적 인물이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는 LG에 가서 제가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설교할 때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분열이 많습니까? 283개래요 장로교가. 그런데 서강선 목사님은 부총회장으로 당선됨으로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추대로 합동의 상징 인물로 보수신학의 빛으로 당선된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겉면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등교회를 처음 온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 때도 와서 축도 듣고
다니시고 말이에요. 참전용사 식대도 제가 두 번이나 와서 축동을 갔습니다. 또 거리에 다른 일로도 왔습니다. 또 설교도 했다고 합니다. 설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전용사에 참석하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100년에 하나 날뚱말뚱한 인물이 우리 교단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총회 때 뭐 국회의원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데 총회장도 아니고 부총회장도 아니고 또 총회 임원도 아닌 분이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납세 문제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같이 고립탑탑한 사람은 보수보수다가 세상 여기 옆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를 다스릴 줄 아는 인물이 이번에 부처장이 부총회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저는 목사라 은퇴하고 제가 86세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는 저질소암도 있고 대장암도 45cm 자르고 심장도 스텐을 3개나 받았습니다. 또 죽는다고 여기 장모님 맞대도 장님 앉아 계시네. 내일 죽으니까 준비하라고 하니까 의사하니까 후임자를 병원에서 14 장모님이 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강성 목사님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세된 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인물이 소강성 목사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권면과 그리고 사랑이 담긴 축사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이 부총장님 취임 감사 예배에 원근 각처에서 정말 원에서들 많이 오셨는데 이 시간에는 두 분의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인천 제2교회를 다니는 이건영 목사님, 울산 대안교회를 담임하시는 배광식 목사님께서 아주 그 힘이 있는 격려사를 그러나 짧게 은혜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하 어떠한 사람이 격려하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바람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임재에 계시는 성령님이 소목사님을 친히 격려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소목사님과 그냥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그냥 형님 동생합니다. 오래 가까이 뵀는데 분명한 것은 겸손과 권위가 겸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위만 있고 겸손이 없으면 교만해 보입니다. 또 권위는 없는데 겸손만 하면 비굴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의 그 사람이나 목사님이 겸손과 권위가 겸비된다는 것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성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겸손과 권위가 겸비된 소목사님이
부총회장 되시고 총회장 되신 후에는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하여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일치의 역사를 감당하실 분이 오늘 취임하시고 축하받으심을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목회나 인간관계나 영성이나 초심과 열심과 뒤심이 아주 열일하십니다. 요 초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열심도 있고 그러나 뒤심이 많은 건 많지 않습니다. 한번 선호사님 내일 보나고 몇몇이 해외에 잠깐 좀 다녀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쉬고 회복을 할 때에 선호사님 안 보이는 거예요. 선호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셔서 주일 설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목회의 여정이 세된 교회 종교가 되어지면요 엄청난 바쁨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상황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냥 거의 하루 이상이 안 보이더라. 하루 이상 몇 시간이나 많은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온 것은 초심 열심 뒷심이 여인하신 분이 목회하니까 세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 교단도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어지고 축하받는 은혜의 시간 되신 것을 진심으로 격려해 드립니다. 저의 순서는 아마 후세에게 맞추기 위해서 아마 세운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따져보면은 우리 사돈의 사돈 되니까 개사돈 정도 우리 소목사님과 관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황석 목사님 부총회장 당선 축하. 예, 저는 역사적 관점에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계셔서 14년 전 구개혁 측과 합동교단이 하나가 됐었습니다. 그때 15인 합동의원으로 선봉에 섰던 어른이 조금 전에 축사하셨던 정경총회장 되신 석희행 목사님이셨고 합동적 교단의 7인 의원 중에 제가 가장 젊은 목사로서 의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또 구개혁측 합동의원으로는 축사하실 한계성 목사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두 교단이 합동이 된 후에도 교단 내에서는 여러 잡음이 있었고 서로 갈등도 있어 왔었습니다. 교단 내에서도 합동측, 구개혁측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또 가끔은 편가르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됨이 순탄치 않았음을 여러 모습들 속에 모임 속에 분명히 있어 왔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구개혁측 인물이 부상하고 부각되면은 상대적으로 경계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개혁측 출신 소강성 목사님께서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이후로부터 14년 동안 있어왔던 담장이 하나 둘씩 허물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교단이 진정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교단 내 구개혁측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교단의 변곡점을 가져오신 분이 소광수 목사님이십니다. 내년에 총회장이 되시면은 교단 합동 15년째가 되는 교단의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1만 2천 교회,
300만 성도를 가진 거대한 교단, 장자교단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축사의 시간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분 한 분씩 좀 소개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는 축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축하하는 시간이거든요. 기쁜 시간이거든요.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예, 시간 많이 갑니다. 대전에서 오셨어요. 오종호 목사님. 소 목사님을 너무 밀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새로남교회 오종호 목사님, 또 상암월드교회 고용기 목사님,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광주에서 오신 한기승 목사님, 광주중앙교회를 다니시는데 축사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35년 친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오신 문세춘 목사님, 중구협의회 대표회장님이신데 정말 소 목사님이 어려울 때는 힘을 주시고 가려울 때는 긁어주시는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축사를 하시는데 네 분의 목사님 한꺼번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오종훈 목사님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로망의 누군가 좋은 장모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장모님뿐 아니라 장모님을 모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정금성 우리 권사님 장모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축하합니다. 우리 사모님 바로 옆에 사모님 다시 한번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위해서 또 사모님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 탁월한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더가 무엇이냐? 리더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보여주는 자가 진정한 리더이다. A leader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 우리 소황성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새롭게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분을 제가 이전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대한제수 장로회 합동교단뿐 아니라 한국의 장로교단과 교단의 법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위한 교회를 세운 일에 새로운 생태계를 열어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늘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격려 그리고 권면 너무나도 은혜롭게 해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더니 오정훈 씨가 다 해버렸어요. 제가 메모했는데 그래서 빠진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정금성 권사님 황후마마처럼 옷을 입고 지금 앉아계십니다. 우리 배정숙 사모님 눈물겨운 내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박수를 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주인공 되는 존경하는 우리 소강성 목사님께 박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미안합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예. 자 일어나시고 권사님 일어나시고 다리 일어나세요. 예. 사모님도 한번 일어나시고 뜨겁게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끝을 내고 싶지만은 한 분이 또 빠졌어요. 우리 당의원들 제가 옆에서 보면은 정말 이런 당의원이 있는가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동안 우리 부총회장님을 위해서 눈물과 헌신하신 당위원들 모든 성도들에게 한번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부총회장님으로 당선되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저 하늘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를 뜨겁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제일 나중에 하니까 뜻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교단 합동 이후 개혁교단 목사로서 최초로 소강성 목사님께서 부총회장에 당선되어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1994년 신학생일 때 소강성 목사님을 만나 그간 35년 동안 친구이자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이고 동역자인 소강성 목사님의 부총회장 취임에 축사를 부탁받고 어떤 축사를 할 것인가를 기도하다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교단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 취임 축사라는 26행시로 축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교단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 취임 축사를 한 자씩 운을 떼어 주심으로 함께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해 봅니다. 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교단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소강성 목사님을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세례된 교회의 성도들이 소강성 목사님을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며 장망성에 남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이들에게 로마로 향하는 새사슬의 매인 바울사도의 심장을 가지고 맨발의 소명자로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 총회와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영성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모델이 될 소광성 목사님께서는 합동교단의 부총회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충성할 것이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교단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소광성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단 한 번 수많은 목사님들이 섬겨보고 싶은 이 자리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셨으니 내년에는 총회장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므로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받던 바리새인 같던 교계의 지도자들이 회개할 것이며 장미꽃처럼 빨간 피 묻은 복음이 이 땅에 피어나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소명감으로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석양이 아름다운 것처럼 마지막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노을빛이 되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들에게 해답을 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실 소광성 목사님을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리며 사랑하는 소광성 목사님의 부총회장 취임을 다같이 박수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합동 중 부총장 되신 소광성 목사님은 2019년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해 우리 총회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우리 소강성 목사님은 왜 행복한 사람이냐? 소강성 목사님은 우리 종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총회장으로 내년에 총회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진심으로 소강성 목사님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 소강성 목사님 행복한 그 세계에 하나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축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남부전원교회 박준근 목사님, 상정연교회 김관선 목사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던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응답의 기도가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믿고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귀한 직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종에게 하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미래를 내다보게 하옵시고 또 잘 준비하여 더욱 우리 총회와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토양을 염려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이는 사랑하는 귀한 종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은혜 주신 것처럼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가 이 시대에 진리와 함께 한국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에 사랑하는 종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과 같이 반기독교적인 시류와 풍조가 풍요 아버지 이렇게 일어나는 이러한 때에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굳게 서는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을 차단하는 일에 쓰여지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역사 속에서 그때그때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어떤 해보다도 더 요란하고 분유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커가고 있고 또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장애물도 생기고 공격적 태도가 그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소강성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아이디어 그리고 추진력 그리고 최고의 목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저런 영적 동력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교회 응원해주는 성도들 그리고 눈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모님과 그 어머님 그리고 가족들 이 모든 것을 힘으로 하여 한국교회 그리고 이 한국 사회를 살리고 저 북녘 땅까지 어두움을 걷어내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마무리할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소목사님을 응원했던 교회가 최고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장애물들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들려준 영적 무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세일연교회 음악목사 이신 박조 교수님 축가 시간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찬양은 소강성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곡입니다. 시의 가사처럼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의 정신이 들어있는 가사라 생각이 돼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에는 그 축하패 전달 시간입니다만 많은 단체에서 축하할 일이 있는데 내년으로 넘기고 금년에는 조금 가까운 곳에서만 축하패 전달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먼저 총장님 박목사님 가시죠. 소강성 목사님께서 부총회장님 되시고 또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소강성 목사님께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할 간증이 있습니다. 이 축하패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감사패를 드리게 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총신대학신학대학원 총동창회장으로서 여기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총신과 우리 총신의 재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저희 총동창회에서는 총신 300만인 장학재단 설립하자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진경 총회장님들, 부총회장님들 모두 18분 그리고 현재 총회장님이신 김종주 총회장님, 또 우리 송강성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김관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께서 천만 원씩 작정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우리 송강성 목사님께서는 2천만 원을 작정해 주셨어요. 또 그리고 찬조금까지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기부를 해주셔서 그때 벌써 감사패를 제작해 왔는데 또 이 부총회장 출마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뤄진 겁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지구 밖 5억년 5광년에 가면 루시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별이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따라가 감사패를 만들어서 우리 소광성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패를 만들어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핑크 칼라,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패를 감사패로 만들어서 오늘 증정하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당회장실에 가서 보니까요 수백 개의 감사패 있는데 제가 만들어 온 것이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패, 감세된 교회 소방성 목사 목사님께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28대 총동창회에서 취재하고 있는 총신 300만 장학재단 설립에 동참하여 장학금 2천만 원을 비롯한 찬조금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3만여 총동문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주 2019년 5월 21일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장 박광재 목사라고 했는데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경기 남구회에서 건국일의 최대의 경사이기 때문에 축하패를 전달 안 할 수가 없어서 축하패를 준비했습니다. 부총회장 취임 축하패 이하 생략.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부총회장님으로 당선되신 우리 소 목사님께서 인사의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아니 내년에 총회장 되실 건데 그때 안 와도 되지 왜 부총회장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부총회장 당선이 되시면 총회장은 그냥 주무시기만 해도 돼요. 그러나 부총회장은 경선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합동교단 역사인의 무투표 당선으로 초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갑자기 오현우 목사님의 그 스타일을 아시죠? 사실 이 주임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이 많았고 저와 우리 한기승 목사님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에서 우리 오현우 목사님께서 우리 노예 실수인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나중에는 우리 한기승 목사님도 전화 와서 여기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게 하는 것이 선한 관행이고 또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지금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고 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도 특별히 오늘 오셔서 기꺼이 축사해 주신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사실 여러모로 보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말 빚을 진 마음이 많이 있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근영 목사님이 또 나이 순으로 보면 먼저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과 이근영 목사님은 감히 전화드리기도 그렇고 이게 초청을 하는 것이 좋은가 말씀을 드렸더니 또 기꺼이 오신다고 해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노예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뭐 실컷 허접어 해놓고 지금 어제 노예 끝내고 제주도 다 가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오인호 목사님만 어제 갔다가 오늘 지금 대표로 올라왔습니다. 의리 없는 사람들이죠. 제가 뭐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정준 총회장님을 1년 동안 잘 모시고 또 잘 배우면서 어떻게 제가 종회와 한국교회를 섬길 것인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과 압박감이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족해서 한 것도 아니고 원래는 기억하려면 토요일 날 좀 점검회 여러 인사들도 모시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오늘 수요일 날 오전 예배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정말 장로님들 많이 오셨네요.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강석이가 장로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말은 오늘 실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 임원들은 전부 다 또 지금 캄보디아에 가 계시는데도 임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참 얼마나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오셨는가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영식 장로님 그리고 또 화태초 장로님 여러 어른들 우리 또 남사원 장로님 다 우리 증경들 다 이 전화 불러야 되는 백영원 장로님 또 우리 송병원 장로님 또 누구 있죠? 라더대 장로님 아이고 우리 대구에서 오신 유재한 장로님을 들여줘서 많은 분들 아이고 신신호 장로님 맞아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셨는데 오늘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교단도 아닌데 초청장 하나를 문자 하나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원대변에서의 박성철 회장님께서 이렇게 친히 오셨습니다. 박성철 회장님 아유 정말 우리 박성철 회장님은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공장이 그 인원만해도 뭐 5천 명, 1만 명 되는데 다 그분들을 전도를 하십니다. 초코파이 주면 수건 주면서 목사의 그 마음에 진정한 눈물을 흘리게 하신 분이고 정말 저분을 보면은 아 얼마나 이 고아원 출신의 장로님이 개성공단도 뭐 4천 명, 5천 명 되는 분들 다 초코파이 주면서 그분들 다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하신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회장님이신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까? 안 오셔도 여비도 못 드립니다. 저 회장님 좀 일어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회장님이기도 하고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국민일보 비전클럽의 또 회장님이시고요. 또 우리 김창준 장로님 오늘 순서도 없는데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미국 연방 하원 오늘 삼선을 하셨고 미국에서 장로가 되셨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죠 명예 장로 협동 장로로 계십니다. 우리 김창준 장로님 좀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이철이 장로님, 이철이 장로님도 열심히 포천해서 수고하셔야 될 텐데 오셨네요. 일어나시죠. 대구에서 이근사 할인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초청 안 했는데 우리 총신 총장님, 우리 이재서 총장님도 오셨습니다. 총장님 이따가 좀 강단을 보시겠지만 좀 먼저 일어나셔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박수 좀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요, 어차피 조금 시간이 가야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 김성태 장로님도 제가, 그리고 오늘 홍정희 총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때는 제가 합동이 안 들어간다고 황기성 목사하고 뒤에서 뭐 장난을 쳤는데 결국 선정을 하고 한 목사님 안 들어간다고 하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뭐 저기 만들어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요. 제가 가는 곳에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죠. 우리 엄정희 총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신체 날에 초청 안 했는데 우리 김관상 회장님 아 가셨구나 양반 또 무리 없이 가버렸네요. 아마 저 우리 도성숙 회장님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1년 동안 잘 배우고 제 이 압박감을 정말 저는 우리 집사람도 뭘 하냐 목회나 하고 말이야 한국교회 생태계 하는 걸 얼마나 집사람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몸도 안 좋은데 이슬람과 싸울 때는 테러 문자 받으면서 언제 너 죽일지 모른다고 이런 문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 수행부장을 했던 분이 저를 경호하고 다니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정권사님이 기도하시고 이것도 사명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입을 닫았죠. 예. 감사하는데 오늘 그 저희 제가 어제 저녁 내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도 저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인쇄지는 이미 다 나왔고 뭐 교회에서 그 축의금을 좀 준다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뭐 깜짝쇼를 한다고 아, 주려면 살짝 주지 왜 교인들한테 줍니까? 다 세금 떼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오실까 말까 제 초청은 안 했거든요. 이제 오셨는데 총장님이 오시면 교회에서 주는 거 내가 요즘 총신도 힘들고 또 저도 정말 눈물겹게 공부했습니다. 어렵게 신학교가 살아야.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동창회는 4천만 원을 내고 총신은 2억을 직접 보냈습니다. 이승희 총장님을 통해서. 올해하고 내년은 기대를 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래서 누가 오늘 전달합니까? 권영관 장로님이 갖고 오셨어요? 좀 많이 갖고 오시죠? 예, 좀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 총장님께 제 손 거치면 세금 나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에서 준 거 그냥 총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총장님이 은근하게 만날 때마다 돈 타령을 많이 합니다. 존경하는 총장님은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이신데요. 자, 정말, 예. 자, 아니, 저쪽을 보시죠. 권영관 장로님, 얼마나 써요?
돈이 없어 5천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자, 전달해 주세요. 네. 마이크 기방 오셨으니까 뭐 모금 운동 조금 하고 가시죠. 너무 이쪽으로 네, 네. 모시고 가세요. 네. 모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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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이크. 네, 이렇게 제가 큰 돈을 지금 5천만 원 하셨죠. 이걸 손으로 들어본 것이 처음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소 목사님. 이렇게 부정회장님으로 취임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총신대학을 많이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점에 또 총회장님 그리고 부총장님 이런 분들을 세우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바르게 잘하겠습니다. 이 5천만 원을 제 총신대학을 발전시키는 아주 아주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의외로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배님께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저 배장영 장로님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와서 아침에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저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하시는 개인적으로 용돈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신학교도 어렵게 나왔는데 총장님은 안 오셨지만 한기성 목사님이 거기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한기성 목사님 받아가시고 배달사고 내지 마시고 자 누구예요? 배장용 장로님 이건 교회에서 준 게 아니라 저에게 저 손을 거치면 세금 내니까 네, 바로 네. 같은 고향이 해남입니다. 배장원님 여기도 해남이에요. 고향이 돈을 좀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배장원님 양원님 감사합니다. 저 손 제 손 안 거쳤습니다. 3천만 원 저에게 준다고 하는데 바로 그냥 광신되었고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지금 그 기독신문 사장님이 오셨어요. 삐질 것 같아서 에이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저기 올라오시죠 그냥. 이건 뭐 전 아까 금방 나가서 결정한 겁니다. 바로 나가서 목이 올라오셔가지고 올라오셔도 되는데 올라오세요. 자 손정환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저분은 저에게 아직 용돈을 안 줬습니다. 저에게 제일 지금까지 많이 주셨던 성교비를 주셨던 분인데 이건 아직 준 건 아닌데 교회에서 주든지 장로님이 주시든지 알아서 합니다. 고맙습니다. 완전히 제 아까 그냥 예배 중에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겁니다. 우리 저 최우식 총무님 제가 멍청해가지고 연락한다는 게 잊어먹었어요. 일단 나오셔서 총무님이신데 나오셔서 그래도 축하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최우식 총무님 죄송합니다. 이미 인쇄지가 나와버렸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신 여러분들 뭐 정말 초청장 하나도 안 걸렸습니다.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또 존경하는 오정호 목사님 또 이건영 목사님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제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사투할 정도의 그런 그 영적 전쟁을 그러면서도 화합하면서 총회 100년을 설계하는 밑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 목사님, 이건영 목사님 상의하고
또 잘 오시면서 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생태계를 위해서 부총회장에 나섭니다. 우리 세된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총회장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다 마무리 시간 됐습니다. 세된 교회 성황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 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황성 목사님 부총회장 팀 감사회를 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과 오신 네 분들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시고 오늘 설교와 축도를 해주신 김종준 총회장님과 이승희 직전 총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북한 선교회 전 회원들과 내 기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부총회장 축하를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아주 좋은 우산입니다. 1년 이상 쓸 수 있는 우산을 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인 여러분들께는 우상과 수저를 목사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를 마치고 7층에서 기빈들을 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비 기빈들을 위한 식사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505장 찬양 부르신 후에 직전 총회장이신 이승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제 104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광성 목사님 부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귀한 은총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총회를 섬겨나갈 우리 소강성 목사님 위에와 그리고 새해된 교회 또 함께 축하로 모인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그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의 주시고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내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간 엘리베이터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용해 자기 영상 부탁드립니다.